지난번에 십신의 특성에 대해서 다 거의 예. 얘기가 나눴고요. 예. 이제 사주 구성에 사주를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요소들을 이제 보면 한쪽으로 막 몰린 사주가 몰린 게 있어요. 비급이 편중될 수도 있고 식상이 편중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인데 예, 예. 이거는 조금 쭉 읽어보면 됩니다. 너무 좀 디테일하게 해놨는데 하나씩 그냥 내가 이거는 좀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예. 읽어보시면 돼요. 첫째 이제 비급 편중 좀 쓰셨단 말이지. 예, 예. 비급이 사주에서 비급이 대지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자칫하면 종격으로 갈 수도 있어요, 종격. 종격으로 갈 수 있습니다. 비겁이 편중된 무슨 격으로 가느냐 하면은, 왕격으로 간다. 아예 종이 되면 되는데, 종이 안 되면서 비겁만 편중된 사람도 있어요. 종이 안 되면서. 종격으로 가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 월지가 비겁으로 태어나야 돼. 월지가 비겁으로 안 태어나고 비겁에 편중됐다 해서 그걸 종으로 볼 수는 없어요. 태어난 계절 자체가 비겁으로 돼야 돼. 예를 들어, 간목이 임묘침을에 태어나서, 예. 을목, 간목이 막 도배를 했다. 이래야 이게 종왕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간목이, 예를 들어, 수로에 태어났는데, 갑을 그러니까 쭉 인생이 아무리 종을 한다고 해도 계질이라는 술토 이건 뭐예요? 금왕지질이에요. 금왕. 예? 금왕지질에 태어나가지고 종이 안 돼. 이거는 절대로. 자, 그럼 비겁이 편중됐다는 의미는 뭘까요? 일간과 예? 동일한 오행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예. 오행이 다 하다. 예. 단 음력만 다른 게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음만. 예. 음력이 같은 거는 비견 음력이 다른 거는 급제다.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일간하고 동일한 오행이 많다는 게 사주에. 그럼 이게 뭐냐면 자기 편이 너무 많다. 자기 편. 예? 그럼 결국 사주가 강할 것이다. 강. 그럼 내 편이 많으면 뭐냐면 오만하다, 그죠? 예? 불소. 오만 불소. 소지가 많은 거예요. 왜? 어디 가서, 내 동료, 그 다음에 내, 뭐, 후배, 선후배들이 쫙 몰려있으면, 거기 가서 뭐, 꿀릴 거 없잖아요. 꿀릴 거 없어. 그만. 오만 불소. 고집이야, 고집. 오만불소는 그렇고 좀 고집이 세요. 고집 세. 저들끼리 경쟁도 또 치열할 거 아닌가요? 예, 경쟁도 치열하지. 예. 그러니까 때로는 자기가 불리할 때는 저 친구들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지지만 내가 유리할 때는 같은 경쟁자로 돌변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의심이 많아. 의심. 특히 청각에 비극이 쫙 있다. 의심 많아요. 아, 당신 의심 많은가? 많다는 거는 두 개 이상이죠? 그렇죠. 천간에 네 개 중에, 천간에 네 개 중에, 하면, 예. 천간에 네 개 중에, 천간 빼고 나면은, 그게 세 개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천간만 있는 게 아니고, 지지도 다. 지지도 다 포함해서.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 을해. 을해. 그 다음에, 병술. 네. 그 다음에 정사. 그 다음에 정미. 병술. 자, 이거는 격을 잡으면 신정문대. 신정문대? 여기 경. 병기 이 중에 하나도 없어. 정은 안 되나요? 비급 이 비견급제는 계속 못 잡잖아요.
저기 일제 어째 시제에 있어도요. 시제에 있어도 이걸 이걸 비격으로 잡을 거예요? 수술인데? 수술인데. 술이 있기 때문에. 진술 충명은 진술 충명. 진술 충명은 진술 충명은 옹기라 할지라도 기토 무토는 기억을 못 잡고. 그다음에 비경급제가 투과되면 그걸 못 잡는 거예요. 비경급제가 투과. 아, 비경급제도 투과 못 잡아. 비경급제가 투과됐잖아, 투과는. 예, 예. 여기 안 나와. 여기 안 나오면 이, 이런 사진은 억지로 못 잡아야 되는. 진술 충분을 자체로도 못 잡잖아. 자체로 못 잡아. 예. 억지로 뭘, 뭘로 잡느냐? 그러면 천간에 투과되는 중에서 강한 것을 잡는다. 그럼 얼목을 잡아야 돼. 얼목. 얼목 여기 통원해? 여기 통원해. 그럼 이 사주는 가, 편인격이 된다. 자, 비겁이, 비겁이 강한데 또 인성까지 보태주고 있어요. 그죠? 인성까지 보태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주는 절대로 종이 안 돼. 술을이라. 비겁이 사오미월에 태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종이 안 되는 이유. 이 해수 때문에 안 돼. 해수가 종말을 방해. 자, 이 남자 이제. 여자. 남편 바람피어요. 남편. 남편이 바람피울 가능성이 아주 높다. 지금 그래서 나이 많잖아. 응? 왜 그래서 많잖아, 나이가. 앞으로 이제 남편이 바람피울 가능성이 많다. 앞으로? 아니, 이게 지금 나이가 많지 않냐. 나이가 많지, 그러니까. 이 사주 구성이. 80. 나이 많으나 지금은 아직. 많으나 전화야. 나, 남편이. 바람 피는 건 똑같아. 지금부터 핀다는 얘기가 아니고. 남편 저희가. 맞아. 나이 상관없어요, 바람 피는 거. 여명에서 천간에 비겁이 중종하면 남편이 외정이 있어. 외정, 외정. 남편이. 예? 머리 좋아. 머리 좋아요? 머리 좋아요. 머리 좋은데, 이런 사주는 좀, 다른 분 머리 좋아요. 아니, 이 사람이 빈다는 게 얘기가 아니고, 왜? 남편. 이 사람의 여성이, 이 사람의 남편이, 남편이 바람필 가능성이 높다. 80 넘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 사주는 35년이에요. 이혼했을 가능성도 많다. 이혼. 왜 그럴까요? 이혼이 어떻게? 그러니까 외정이 많으니까 바깥으로 도니까 안에서는 못 견디는 거지. 일지궁에서. 일주궁에서 원진사를 만들었어. 일주궁에서. 그다 이게 이제 남편이잖아요. 네? 이게 남편인데 남편이 구석에 확 차가해가지고 둘이서 그나마 극을 하고 있어. 남편 구실을 못해 사실은. 네? 남편으로서 자기의 역량과 네? 이런 것을 잘 못한다. 고집 있지, 여자가. 고집세잖아. 그리고 한 번씩 남편한테 들이대면 대단히 논리적으로 들이대요. 대단히 논리적으로. 그럼 남편이 질려버려, 저런 사람들.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진리죠. 예. 그런데도 술은 조 안 봐도 되거든요. 술은 저 술을 가지고 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조 안 봐도. 술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한테는 이 남편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사오미 우리 태어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꼭 이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 조를 맞춰줍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관계에서 보면 정화가 술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월지 자체로는 이게 상관이에요. 물질 자체로.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는 더 이상 우리가 저 사주를 가지고는 절대 좋을 수가 없다. 어찌됐든 이 편중됐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이다. 비겁이 편중됐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이 아니고요. 네.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 논리. 얘가 가지고 있는 그쪽으로 추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편중된. 그러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상황에 따라서 굳이 내가 경쟁관계를 안 만들어도 되는데 경쟁관계를 내가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 그 사람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경쟁관계를 엮여요. 또 자기가 경쟁관계를 일부러 만들어. 이게 전부 경쟁자거든 이게. 이 정화가 본인인데 나하고 비슷한 놈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경쟁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독선적인, 불순보다는 좀 독선적이다, 독선적. 예? 불순하지는 않는데 네. 독선적이다. 예, 불순, 독선적이다. 독선적이다.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금이 하나 들어오면, 이 금이, 천간으로 금이 들어오면, 이게 완전 공급정제거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 자존심을 건드린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자기를 좀 해코지하거나 하면은 가만 안 있어. 불같이 일어나요. 불같이. 이것이 이제 비겁이 편중될 때, 비경급자가 편중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자한테 비급이 편중되면, 남자가 비급이 편중되면, 재물이 남아있질 않아요. 남자일 경우에. 자, 남자 사주에 비급이 편중됐다는 건 뭐예요? 비급은 뭘 극해요? 재성을 극한다. 예? 그렇죠. 정제든 편제든 그냥 보이면 날려버려. 결국은 돈이 남아있지 않은 거야, 돈이. 집에. 비급이 편중되면. 아까도 얘기했죠. 차라리 종격이 되면 달라야 되는데, 종격이 안 되고, 비급만 드글드글 하면은, 집에 돈이 말라, 돈이. 예? 마누라도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살아요. 어? 왜냐면 비급이 많은 사람들은 밖에서는 돈 잘 써. 밖에서. 그래서 대인관계에 별을 하면 비견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비견. 대인관계 잘 좋은 사람들이, 비견이 있는 사람들이 대인관계가 좋아요. 왜? 돈을 잘 써. 대인관계 좋으려면 돈 안 써도 대인관계 좋을 수가 없어요. 지 자기 거 챙기고 돈 안 쓰는데 누가 남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인들이 불만이 많아. 비겁이 편, 비겁이 왕한 사람들은 부인들이 불만이 많아요. 밖에서는 잘 쓰고. 밖에서 잘 쓰고 집에서는 돈 안 받아주거든. 집에서는 죽겠는데 말이야. 그래, 결국 남자 비극이 와서 이건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공급쟁제. 예? 남자 사주에 비극 많다면 공급쟁제야. 비극이 보글보글 하니까 그냥 아주 재성을 아주 박살을. 재성을 박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죽어나지. 그러니까 결국은 마누라도 재생인데 아주 마누라가 죽는 맛이야. 그리고 공급쟁제 사주를 보러오면 당신은 마누라 잘났다 얘기하면 틀림없어. 공급쟁제 사주는 부인한테 군림할까요? 아니면 꼼짝 못할까요? 네? 이혼하고 사는 거 보면 꼼짝 못하고 사는 거지, 뭐. 이론상으로 군림할 것 같죠? 이론상으로는 재생이 아주 아장나기 때문에 군림해. 이론상으로는? 안 그래. 꼼짝을 못해. 집에 가서 잘해. 돈을 못 벌어주니까 꼼짝 못 하는 거야. 잘해. 아니면은, 쓸돈 마누라한테 타가지고 밖에 나가서 또 써? 아니, 돈이 건물에 들어오면 남아있질 않다니까. 남아있질 않으니까. 쓰고 싶어서 환장을 해요. 환장을 하니까 부인한테 또. 돈을 안 갖다주고. 집에 들어와서. 아니, 돈이 들어오면 그 마누라한테 다 갖다 두면 마누라는 다 여기 있습니다 하면 마누라가 불만이 있겠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집 와서 와이프한테 싹 잘해주고 탁 가져가서 또 밖에 나가서 착 써. 잘해줄 게 어딨어. 돈을 내가 벌지 못하는데. 아니, 내 돈 벌어가지고 그 지 담배값하고 술값하고 바꾼데 무슨 그거 갖다주고 잘해줄 게 뭐 있어요? 없어. 돈도 가만 놔두는 거지. 아니지, 인간 벌리죠. 그래서 공급쟁제 사주는 마누라한테 꼼짝 못해요. 돈을 못 벌어주니까 꼼짝 못하네. 돈을 못 벌어주니까. 아니, 돈 잘 벌어주면은 똥치지. 얼마 TV에 나오는데 본부인 외에 여자가 3명이 있어? 본부인한테 매달 3,000만 원씩 주고 첩들한테 2,000만 원씩 주는 거야. 꼼짝 못해 그냥 여자들이. 그 사주는 무슨 사주예요? 아니 한 달 1억만 풀어도 끝나는 거 이런 거 풀면 그런 거 걱정 있어. 그 사주 본분이 내 세 명이 있으면 그럼 그 사주는 어떤 사주야? 정관 사주야. 엄청 못하지. 선생님, 남자들이 제일 바라는 사주잖아. 아, 그렇지. 야, 그럼 이거 지랄해? 그럼 뭐 그냥 그렇게 가도 되지? 그러면 한 달에 2,000만 원 버는 게 그냥 끝? 날라가는 이쪽 집 뜯어서 저쪽 집에 갖다 주고 뭐. 재생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남자는 돈을 못 벌어주면 돈을 못 번다는 거는 사회적으로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렇죠.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 가는 남자 어디 가서 뭐 술 한잔 먹어도 말이야 맨날 얻어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 돈 안 갖다 주면은 마누라가 좋은 소리 나와? 어? 야, 저 밥 도둑놈 들어갔다, 야. 애들한테. 그런다니까? 밥 도둑놈. 응? 야, 걔만 또 취급을 안 해, 걔만 또. 걔는 맨날 얻어먹기만 해도 좋아하면서 걔보다 못하다는 게 인간이니까요, 이게. 선생님 드라마 작가들한테 소스를 좀 주세요, 그때. 그러니까 집안에 자식이 1번, 개새끼가 2번, 3번아 잘 있거라 4번은 간다. 예, 남편은 뭐 3번. 야, 1번 왔다, 2번 왔다, 3번 왔다. 시아버지는 시아버지 오니까 5번으로 매겨있어. 시아버지가 지 아들한테 3번아 잘 있거라 5번은 간다. 그리고 폐지사고 갔다는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이 비경급제가
강한 사람들은 결혼하기도 힘들어요, 남자가. 재성이 들어오면은 내 게 안 되고 그냥 서로 아작을 내버리거든요, 재성이. 재성이 여자니까, 아유, 그런다. 그러면은 40이 넘어서 결혼하기 힘든 그럴 때는 오히려, 지난번에 결혼을 해드렸잖아요? 궁극쟁제 사주는 오히려 궁극쟁제 운에 결혼해. 그건 왜 그러냐? 아예 재성 운에 하면 재성이 다 깨져버리니까, 궁극쟁제 운에 또 비겁이 하나 더 들어와. 그러면 얘네들이 재성을 찾으러 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결혼 안 하려고 하다가 해버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궁극쟁제가 강한 사람들은 궁극쟁제 운에 결혼해. 여자 공급쟁여도 결국 재성을, 여자한테 재성도 재물이거든요. 그죠? 여자 공급쟁여 사주도 대체적으로 이혼을 합니다. 왜? 시댁이 재성인데, 시댁하고 사이 안 좋아, 공급쟁여는. 육신관계로 여자는 시댁이 재성이에요. 그래서 여자 사주에 재성이 있는데, 재성이 있는데 바로 옆에 급자가 있어가지고 재성을 깨버렸다. 바로 옆에? 이런 사람들은 시댁과의 관계가 안 좋아, 안 좋아. 자, 그래도 이제 사주 구성상에 비견이 많은 사람이 있고 급제가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비견이 많은 사람이 있고 급제가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견이 많은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조금 나은 게 아니고 훨씬 나. 근데 급제가 많은 사람은 진짜 궁극적이에요. 이 급제라는 의미가 그렇잖아요. 급제라는 의미가 죄를 급탈한다는 겁니다. 급탈할 급제. 네? 자, 그렇게 구구절절 지금 써놓은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얘기예요. 육축경우 남자의 경우는 뭐에 해당되느냐면 처가에 해당됩니다. 여자한테 대한 식상이 뭐예요? 자식이죠? 자, 식상, 남자한테 식상이 편중됐다는 것은 첫째, 남자, 여자나 다 식상이 편중됐다는 것은 뭐냐? 예체능이 발달됩니다. 두뇌가 우수하다. 공부 잘해. 머리 좋다. 예체능 발달해. 그 다음에 일을 잘 벌린다. 시장은 잘해. 근데 식상이 편중됐는데 재성이 없잖아요? 예. 네? 식상이 최종 목적지가 재성이에요. 예, 예. 재성은 갈무리거든, 갈무리.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일만 벌리지 끝이 없어. 그러니까 재성이, 그죠? 재성이 있는 사주는 재성이 갈무리를 해주는데, 사주에 식상이만 편중되고 재성이 없어. 없으면 이 사람은 일만 벌리지 끝이 없다. 재성이 없다. 갈무리가 안 돼. 그 재를 생산을 못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재를 추구하기 위해서 일을 벌려. 추구는 하는데. 예, 일을 벌려가지고 이거 다 보고 지금 하는데, 돈이 안 벌려, 돈이. 돈이 마무리가 안 된다니까, 마무리가.
자, 식상이 편중되면 식상이 처가에 해당되는데 처가적으로 사이가 좋을까요, 나쁜가요? 안 좋지만 더 처가하고 사이가 나빠. 처가하고 삭삭하네. 자, 여자는 자식에 해당돼, 자식에. 육친관계로. 여자는 자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식 위주의 삶을 살아. 남편은 안중에 없어. 왜? 식상이 편중됐다면 벌써 정평관을 날려버렸다. 이거. 돌아오면 정평관이 작살나. 자, 여자한테 식상 편중됐다? 이혼의 조건이 들어가 있어, 이혼의 조건. 왜? 정관을 아닙니다. 정관을 제사합니다. 특히 상관이 강하다. 그럼 식상 중에 식신이 많은 사람이 있고 상관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 특히 상관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 이혼합니까? 또 말도 돌 짓고 달려, 돌 짓고. 상대가 이 내가 이 얘기를 함으로써 이 사람이 좀 기분 나쁠 것이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해. 상관이 강한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바로 싸버려요. 결국 뭐냐, 남편 기죽이는 소리만 해. 남편 기죽이는. 자, 그다음 이런 사람들은 남을 그죠? 가르치는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교사들, 선생님들 중에 시신기억 상관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남을 가르치는 일 중에 인성, 인성도 남을 가르치는 일을 잘해요. 예. 인성이 있는 사람들도. 예. 그런데 인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좀 고지 그대로 가르치는 경향이 있고 교과서적으로 이 식신상관으로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대단히 좀 응용력이 있대나, 응용력. 응용력이 있긴 하고, 좀 학생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이렇게 이게 가르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석사 강사들이 식상을 많이 쓴 모습입니다. 식상이 강하다는 것은 뭐냐? 이런 사람들은 연애할 때는요, 연애. 예? 연애할 때는 여자한테 잘해. 연애할 때는 여자한테 잘합니다. 근데 막상 딱 결혼을 하고 나면은 잡혀온 물고기야. 잡혀온 물고기한테는 일단 잡아왔으니까. 아니까. 식상이 강한 남자의 스타일이구나. 남자는 그렇습니다. 남자는 식상이 강한 남자는 연애할 때 여자한테 잘한다. 일단 네. 결혼했어. 여자들은 또 가요. 그 가정 속에서. 그러면 잡혀온. 일단 결혼하는지 그러면 끝? 일단 결혼하면 끝났어. 잘할 거 없어. 어떡해. 그런데 잘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사주에 재성이 확실히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잘해. 그래도. 아, 남자가. 재성이 없는 사람은 연애할 때만 잘하고, 끝! 재성이 있는 사람은 연애할 때도 잘하고, 결혼했어도 잘해. 재성이 있으니까. 격을 떠나서요? 예. 지금 격을 하고 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편중이 돼. 격을 떠나서. 격을 떠나서. 편중됐다는 건 뭐냐? 사주가. 중중하다. 격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강한 게 격이니까. 예? 강한 게 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격이나 마찬가지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여자인 경우에 그 자기 고집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머리 뭐 비상하게 돌리고 그러면은 남편과의 주도권 관계 때문에 관계가 상당히 삐그덕거릴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식성이 강하다는 거는 관살이 죽는다는 관살이, 얘기야. 네, 그러니까 네? 관살이 꺾인다는 얘기니까. 네. 이거 진짜로 뭐 이게 등질 소지가 많으네. 식성 강한 여자들인가? 이혼했던데. 왜 이혼한다니까? 거의 이혼해요. 여자. 이혼해, 저번에 그랬어. 이혼해, 저번에. 이혼해. 그럼 선생님 이혼 세 번 하겠네. 그럼 횟수는 이제 또 사주에 따라 틀리죠. 사주에 따라. 이혼 세 번 하겠는데 이혼. 아니면 또 결혼을 못 하거나 이혼하거나 결혼을 못 하거나. 못 하는 것도 마찬가지. 동일을. 동일한 거예요. 같은. 어찌됐건 남자로. 어찌됐든 혼자거든. 남자. 처음부터 혼자나? 잠깐 둘이 있다가 나중에 결국 혼자나? 어찌됐든 결과는 똑같아. 결과는? 응? 결과는? 그렇다고. 그래도 상관이라도, 그러니까 폐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게 조금 완화가 되는 거겠죠. 완화되죠. 완화가 되는 거겠죠. 예. 완화가 된다는 뜻은 견뎌 나갈 수 있다. 상관을 누르잖아. 누르, 상관을 누르지. 상관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예요. 상관 폐인은. 못 하는 거죠. 예. 예. 그 원국에 있으면 뭐 계속 그걸 역할을 못하, 상관 역할을 못하게 하지만은, 그게 대원에서 와서 이제 한다고 그러면, 그 시기만 지나면 그렇죠. 또, 그건 대원은 항상 시기적인 일이니까. 네. 나오는 거죠. 네. 좀, 일종의 자유민이에요, 이 사람. 공정하는 거 싫어하고. 관사라는 게 나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큰단도 나를 통제해, 정단도 나를 통제해. 근데 통제하면 싫어해. 자유분만. 응? 이런 사람들은 저녁에 모임하면은 내가 남편한테 내가 넘는다는 얘기 잘 안 해. 내가 모임하러 나와서 내가 저녁에 들어가는 게 뭐 이상한 거야. 아니, 말이 얼마나 많은지. 특히 상관이 강한 사람들은 입조심해야 돼. 입조심. 특히 상관이 강하면서 사주가 목화가 강하지, 목화. 예? 사주 구성에 목화가 강해서 식상이 강한 편준된 사주가 있고, 금수가 강하면서 식상 편준된 사주가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생수 목화가. 예? 목화가 강해서 식상이 강한 사람들은 이 주둥아리가 가만히 있질 않아. 그래도 금수가 강해서 식상이 강한 사람은 좀 나아요. 이건 위로 뜨잖아, 떠, 위로. 위로 뜨는 거, 위로 쭉 깔아놓는 거거든. 그래서, 금수가 강해서 식상이 편중된 사람은 좀 그래도 조금은 나아요, 조금은. 그런데 목화가 강해가지고 식상이 강한 사람들은 이 주둥아리를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속에 있는 걸 털어놔야 돼. 비밀이 없어, 이런 사람. 수다 막 엄청 뜨고. 이게 이제 식상이 편중된 사람. 그 상시한 거는 저기 교재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교재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죽은 그 상관에 해당되는 얘기죠? 식신도 마찬가지. 식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어찌됐든 식상이 편중된 사람. 식신만 쫙 나타나고 상관만 쫙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스키게 돼 있잖아, 스키게. 예.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정편이 혼잡되면 편 위주로 간다. 양상도, 식신과 상관이 혼잡되면 상관 위주로 나와요.
자, 재승이 편중됐다. 자, 남자한테 재승이라는 거는 부친 관계로 부인, 그죠? 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자, 여자한테 재승은 뭐예요? 시어머니. 시댁. 시댁으로. 시댁. 아버지. 자, 재성은 곧 재물로도 의미하죠. 그죠? 재물. 자, 재성이 사주에 편중됐다는 걸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재다 신약이라고 그래. 그렇지. 재다 신약. 대체적으로 억부론에서 재다 신약 못 산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격국에서는 그렇지 않아. 재다 신약도 잘 산 사람 많아. 격만 성격 때문에 잘 살아. 단, 재승이 다 많다는 거는 명조가 신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약을 가장 신약하게 만드는 조건이 첫째가 뭐래요? 첫째가 간살이라고 하죠. 두 번째가 재승이. 세 번째가 식상. 식신상가. 나머지는 약하게 안 만들어. 나머지는 강하게 만들어. 비거? 인성은 다 강하게 만들어. 그래서 제 기억에서는 인성을 재와 이미 충돌하지만 인성을 용신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제 기억에서는 인간이 약해지기 때문에 약해지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인성을 쓰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도 이런 사람도 여자 추구합니다. 남자 추구합니다. 제가 많은 거고요. 예, 추구합니다. 자, 재성 중중 남자 재성 중중 이혼의 조건에도 있어요. 이혼의 조건. 남자 사주가 재성이 너무 많아도 이혼의 조건이 됩니다. 여자 사주의 간살 중중 역시 이혼의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재다 신약들이 대체적으로 이 신약들이 여자한테 부인한테 좀 잡혀서 내 사주의 재승이 나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잡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남자는 또 어떻게 되냐면 좀 죄를 추구하는 겁니다. 여자 추구하는 거나 죄를 추구하는 건 똑같아. 그렇죠. 죄를 추구해. 죄를 추구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좋은데, 돈을 벌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데 죄를 추구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건강을 해칩니다, 건강을. 돈이라는 건 참 좋은 것인데 어린 시절에는요 이 재성운이 들어오면 안 좋아요. 어린 시절에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재성운이 오면 어떻게 되냐? 지가 돈 벌라고 생각 안 하고 여자 공부에 떴다면 되니까 남자애가 학생 때 멋부리고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인성을 파괴한다 이 말이야. 인성 인성이 학문이잖아요. 네? 제극인 해가지고 인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학문의 뜻이 없어. 어린 시절에 재성운이 들어오는 애들은 재성운은 30, 40대 들어오기 제일 좋아. 돈 벌 수 있을 시기에 막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럼 와장창 좀 버는 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남자는 재다 신약 하면은 제가 이제 좀 재성이 편중됐다 그러면은 돈을 좀 잘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잘 버는 거하고는 관계없나요? 예, 예. 아, 잘 벌는다는 거는 재승인 편중대도 해서 돈 못 버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예. 이제 돈 벌 수 있는 사치기에 격이 승격돼 가지고 신자 제자신자도 격이 승격되면 돈 벌거든요. 예.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여자 사두가 재성이 있는 거는 좋은데 재생살 해버렸어. 재생살. 예? 재생살 해버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사람 미치는 거예요. 남편 보고 없어. 대부분 재생살 사주 이혼합니다. 여자. 그러니까 남편이 재생관 하면 좋은데. 재생가하면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인데 재생사람은 남편이 아주 지랄같은 놈을 만나게 됐어. 그래서 나를 두둑이 패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뭐 어? 감금하는 사람 그리고 여자애들이 재생살 운용하면요, 재생살 운용하면은 어린 시절에 남자한테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원치 않는 임신도 하게 됩니다. 재생살. 선생님이 재생살 한 사람이 사주를 선생님한테 보러 왔을 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해주죠.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얘기를 해요? 재생살 해주죠. 그럼 혼자 살아라 얘기합니다. 이혼을 하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재생살에서 오거든. 혹은 이혼해가지고 좋은 남자 만나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혼을 해가지고 이제 좋은 남자 못 만나는 재생 살이기 때문에 네, 그놈이 그놈이 지난번 그놈하고 비슷한 놈 또 만난 동안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혼자 살 재생사라고 재생관하고 참 천지지 참 극과 극이 내려요. 천지지. 그래서 재생사 사람들은 재물을 추구하면 할수록 살이 힘을 받아. 그렇잖아요. 재생이 살을 향하니까 재물을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넣을수록 살이 힘을 받아. 그럼 이상한 놈 하나가 한 방에 돈 주고 몸 주고 빠모도 많고, 응? 네? 이런 뭐 주세요. 국 썼고, 뭐 하고, 남편 바꾼 거, 이런 거. 응? 국 썼고. 국 썰으면서 딴 데 뛰는 게 아니고 거기 뛴다. 그런데 이제 재생살 사주가 이게 합산이 되잖아요, 그죠? 운에서. 운에서 딱 살을 묶어버리는구나. 네. 아니면 식신운이랑 상관운이랑 이 재생을 날려버렸어. 네. 대박나. 아, 이때 돈 벌어. 이 살을 날려주면 돈 벌어. 그게 이혼하지 말고 견뎌야 돼, 그러니까. 운이 딱. 운이 와. 행생 재생사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대운에서 이걸 날릴 수 있는 기회를 못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다니까. 살을 날리거나 합사라거나 해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그 맛을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죽는 사람도 있어. 아, 대운에서조차. 대운에서조차 살을 제거를 못 해주면, 예?
폐신 재생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대원에서 살을 제대로 해줬어. 그럼 그때 떼는 건다니까 그때.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대원을 맞이한다는 거는 무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원이네. 대원이라는 그러니까 얘기 있죠. 이 대원이라는 의미가 일반 사람들은 좋은 의미로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 학문을 하는 사람은 대원은 좋은 놈이라고 좋은 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10년 단위로 오는 10년 단위로 오는 큰 운이다 이 말이 있지. 그렇지. 10년 단위로 오는 운. 좋은 운은 좋은 운일 수도 있고 나쁜 아주 사람 환장시키는 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운에서 좋은 운이 아니고 악운이 온 거예요. 악운이. 예? 아우니 한 10년 동안 나를 아주 환장시키고 있는 거야. 죽으라고 일하고 나 엉뚱한 놈이 다 가져가고 왜 듣고 자빠지려고 그러는 거야? 배운 물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나갈 때가 가진 되는 거죠? 물을 듣고 자빠지려고 그러는 거야. 살풀이 한번 해야 되는 거야. 살풀이 한번 해야 되는 거야. 살풀이 한번 해. 살풀이 한번 해. 어떻게 하면 살풀이? 선생님하고 우리하고 한판 먹으면 돼. 선생님하고 우리하고 한판 먹으면 되니까. 포항 먹으시고. 그러면 그 지랄하는 거를 싹 잡아줄게. 그것도 아까면서 하는 거야. 아까면서 응? 내가 그걸 못해가지고 또 못해. 그걸 못해가지고. 나 이거 한번 해라.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편중. 나는 그걸 사람들한테 네, 조용하세요. 우리가 일단 편중됐다는 거는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일단 편중은 아니지. 네. 차라리 종격으로 가버리면 괜찮은데 종도 못하면서 편중됐다. 안 좋아. 관살 편중은 결국 뭐냐면 이거 이 얘기는 살충신경이라는 얘기예요. 자, 살이라는 게 꼭 편가만 얘기하면 정강도가 너무 많으면 살을 부식한다고 했어요. 제가 정강도 강하면 이게 살로 작용해요. 살로. 여자 살충신경 인생이 고사픕니다. 그래서 여자들 살충신경이 대체적으로 어릴 때 성폭행을 많이 해요. 성폭행. 그 다음에 원치 않는 임신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그리고 여자 살충신경들은 섹스를 자주 하면은 몸이 아파요. 사용한데 남편 남자들 싫어해. 싫어하는데 우리가 많은 다한가고 무하고요 이게 많은가하고 없는가하고 엄청난 차인데 엄청난 차인데 나중에 보면은 결과는 똑같아. 자 여자 사주에 관살이 많다, 그죠? 그러면 내가 남자를 멀리 해도 이놈들이 계속 내를 걸 집적이에요. 집적. 응? 남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다니까. 근데, 여자 사주에 관살이 없는 사람, 예? 없으니까 거절한 거야. 찾으러 다녀. 맨날 찾으러 다녀요. 찾으러 다녀. 그렇지. 내 친구도 관이 없는데, 맨날 찾으러 다녀. 찾으러 다녀. 예? 그런 데도 없어. 찾으러 다니는데, 이제 결국은 하나 만났어? 제대로 되면 못 만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놈한테 몸 주고 돈 주고 하고 나면 그럴 경우는 가버려요. 그럼 결국은 이거는 많아가지고 질려가지고 혼자 살고 이거 찾다 결국 가버리니까 혼자 살고 많이 있다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뭐라 이거 지쳐서 사람이 내 사람이 선생님 신 경하고 신이 약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와요 신 약하고 신 경하 예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같은 거예요 예. 결국 간살이 중중하고 간살이 중중해 갖고 신약 될 수밖에 없어 신약한 거 같아요 예, 신약 예. 신약이라는 말도 써 이 가벼운 기억자고 약할 약자 그러니까 기소비에 자 남자 간살 남자도 간살이 중중한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 학교에서 왕따 당합니다 남자도 왕따 당하는 게 있잖아요 학교 가면 예? 그 다음에 이런 게 되면 신경시약 신경시약적인 게 잡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소극적이에요. 이런 애들은. 너무 짓눌려가지고, 간살이 자주 너무 짓눌려버려요. 짓눌려가지고 애들이 소극적이, 적극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애들이 적극적인 애들 왕따를 절대 안 해. 그냥 또 소극적이니까 애들이 와서 툭 건드려. 지나가다 하면 툭 건드려. 툭 건드려. 응? 그럼 얘가 좀 이 새끼들 하고 막 지랄하고 난리를 치면 그 다음 안 건드릴 텐데?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왕따 안 하는 애야. 그러다가 이런 놈들이 한 번씩 사고친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하다가 이제, 예? 학교 갈 때 칼 챙겨가지고, 제일 자기 심하게 하는 것에 가서 확 쑤시고 그러고, 예? 무서워요. 오늘 뉴스 들으셨어요? 오늘요? 네. 대학생이, 우리 저 아파트에서 떨어졌어, 자살했어. 그런데 그 밑에 공무원이, 지나가다가 전체 압사당해가지고 같이 놀다 죽었어. 어떡해. 압사당해. 이렇게 바로 직차 여기 떨어져가지고 둘다 머리를 다쳐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편관이요. 편관이 내 사주에 들어와서 얘가 편안해질 때는 조심해야 돼요. 이 재해거든, 편관이. 그렇죠, 재해. 사고, 관제 이런 거. 편관이 들어와서 내 사주에서 두드러 맞고 나가면 상관없어. 대운에서 두드러 펴도 되고, 세운에서 두드러 펴도 되고, 내 사주에 없을 때는, 네? 내 사주에 없을 때, 내 사주에 없는데 이놈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내 사주에 편관을 두드리고 펼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즉 말 식신상관이 없거나 내 사주에 식상이 없어요. 없는데 간살이 들어와. 아, 저 편관이 들어와. 정관이 들어오면 상관없어. 편관이 들어오면 결국은 일관을 두드리고 펴거든. 자 그런데 편관이 운에서 들어왔는데 내 사주에 식상이 없어요. 그러면 이 편관이 편안해진 거거든. 그러면 이때 조심해야 돼. 그게. 그러면 힘을 빼는 인성이 있을 때는요? 인성이 운에서 인성은 약해요. 운에서는. 아 사주에 내가 인성이 있는데 편관이 왔어. 약하단. 그게 약하구나. 식상밖에는. 운에서는 바로 작용하지 한 바퀴 돌리질 않아. 사주 원국에서는 돌려도 돼. 상한데 운에서 오는 거는 한 바퀴 돌려서 작용하려면 시간적으로 그게 안 돼. 정말 따지면 인성이 있다는 거는 편관의 힘을 빼서 정말 도둑놈이야, 도둑놈. 도둑놈 식상이 있다는 도둑을 그냥 도둑놈 들어왔는데 경찰 집에 들어온 거예요, 놈이. 예를 들면, 그럼 바로 거기서 체포돼 버리는 거야. 그 식상은. 네, 식상이. 근데 인성이 있는 게 도둑놈이 들어와서 우리 집에 인성이 있어. 그럼 도둑놈 붙잡고, 야,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이러면 인성이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럼 도둑놈 뭐라고 했어? 너는 까는 수다라고 했네. 야, 씨, 이래 버리는 거야. 그런 일이다. 교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거야 안 돼. 그럼 인성이 와서, 인성이 여기서, 아, 그러면, 야, 우리 집 돈이 한 바퀴 없으니까 여기 좀 들고 와라. 하고 주면 몰라. 주지도 않고 붙들고, 어? 너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개나발 붙고 있으면 되겠냐고. 안 된다. 아, 기빵탱이는 안 되면 되거든.
자, 그러면 남자일 때는 간사를 직장이잖아요, 그죠? 직장. 그죠? 네. 그래서 간사를 중중은 남자는 직장 생활을 할 때 항상 업무가 가중해, 첫째. 일이 많아, 일이. 일을 까면 막, 뭐, 업무가 가중하거나, 그러면 직장 상사 중에 이상한 놈을 만나가지고, 일은 별로 힘 없는데, 그 시기 때문에 내가 돌아필. 관살 편중, 관살이 편중됐을 때 직장에서 일이 많다. 예, 일이, 일이 많거나, 혹은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혀. 맞아. 딱 그렇게 있으면, 우리 조카 사는 거. 자, 그러면 남자의 간사를, 남자는 간사를 왜, 이게 직장이 자식이잖아, 자식. 예? 네. 자식이, 좋은 자식이 될 수가 없어, 나한테. 그런데 전평강이 위에 딱 두 개가 있으면 간사는 자군요. 그러니까 자식이 남자 사주에 간사는 자식이 유충한 거로. 네. 자식이 해당되는데 그게 편중돼서. 네. 너무 많아. 많아. 그러면 자식이 내한테 좋은 짓을 할 수가 없다니까? 사고 뭉치 자식이야. 자식, 반드시 사고 뭉치. 내를 피곤하게 만드는 자식. 이게 말인단 말이야. 있죠, 있죠. 자, 더군다나 이제 아까도 이제 여자 사주에 재생산하면 이게 이제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가 남편을 평을 하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재생산을, 여자 재생산을. 네? 간 여자 간사 혼잡은 첫째 신약하면은 남자 싫어해. 근데 신강하면서도 간사 혼잡이 있어. 신강하면서. 자, 간사 혼잡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사 혼잡은 지지 간사 혼잡은 아무 상관없다고 했어요. 지지의 간사 혼잡이 일어난 걸 가지고 간사 혼잡을 보지 말아라. 반드시 간사 혼잡은 천간에 일어나야 돼. 천간에서 간사 혼잡이 돼야 간사 혼잡을 본다. 굳이 따진다면 월지와 천간과의 관계를 봐라. 그래도 강하진 않다. 여자 간사 혼잡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 간사 혼잡은 외정이 있다, 외정. 외정이 뭐요? 아, 바깥에. 다른 남자가 하나 있어. 내 남편은 정관인데, 편관은 애인이잖아요. 네? 남자 사주에 정제가 있고, 재성 혼잡된 사람, 남자도 역시 바깥에 여자가 있어요. 그럼 여자들이, 정이 성은 외정을 갑니다. 근데 이제 간사 혼잡이라고 해서 신약하는 사람들은 안 그래. 간사 혼잡 신약하는 사람은 남자 싫어한다니까. 이것도 남 애인을 두는 것도 그걸 좋아해야 섹스도 좋아. 좋아해야 외정을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 싫어하는 자들은 다른 남자하고 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 애인 사귀겠어? 생각해 보세요. 안다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좀 신강하면서 간사 혼자 이런 사람들이 애인을 만들어요. 애인을 만들어요. 응? 자, 이제 간사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이 편중돼요. 정편일을 다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인성. 자, 인성은 학문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성은 학문적으로 인성은 태가해도 태가한 사람들은 학문적으로는 좀 잘 갑니다. 선비 뭐 이런 게
공부하고 있는 거는. 자, 인생이 태어나면 결국은 일간이 신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신강. 신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자기중심적이다. 자, 인성이라는 건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이 많아.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 그 다음에 인성이 많은 사람은 생각도 많고, 학문, 이런 쪽에도 관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예체능도 좀 어느 정도 발달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보면은 학문하는 사람들이 다 사군자 치고요. 그죠? 풍류 저리고 다 했어요. 시조 치고. 그게 전부 다 인맥상통하는 거예요. 근데 식상만큼 발달이 안 돼. 식상이 예체능은 가장 많이 발달해. 식상하고 예체능에서 식상하고 인성하고 어느 게 더 발달됐다고 보느냐? 식상이 훨씬 더 발달되고 있다. 그러나 예체능도, 인성도 어느 정도 발달된다. 예체능은 식상이 제일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중심, 그 다음에 대단히 논리적입니다. 논리적. 따지고 들어가면, 네? 따지고 들어가면 이런 사람들한테 잘 못 당해.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 타이밍을 놓쳐요. 자, 이 타이밍에서는 그냥 가감하게 딱 결론 내려가 빨리 결정 짓고 빨리 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또 거기서 또 생각을 또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장독선 때 압수 돈다고. 네? 뭔가 생각을 다 했는데 결국 보면 그때마다 하루 편중대단은 우리가 십신관계에서 제가 십신의 특성에 대해서 꾸꾸절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십신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대로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없는 육신의 특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주에 없다는 거는 정말 사주에 없어요. 없는 것은 이 공망하고 똑같아. 사주 자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와 인연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는 관살이 없어요. 관살이. 관살이 지장살에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직장생활을 오래 못 하더라고. 내가 직장생활 한 4년 했나? 안 하게 돼. 인성하고 식상이 있어요. 또 관살이 공망 나는 사람들은요. 관살 공망. 이 사람들도 직장생활을 오래 못 해요. 예. 여자 관살 공망? 결혼생활 오래 못 해요. 그래서 공망을 항상 따져야 되고 공망. 그 다음에 없는 게 뭔가, 없는 육신이 뭔가 그걸 좀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는 육신은 희구하고 찾지만 내게 잘 안 된다. 일시적으로 내게 될지 몰라도 운에서 그 들어올 수는 있죠. 운에서 들어올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내게 될지 몰라도 그는 결국 내게 잘 안 된다. 비견 공망이요. 비견 공망이 제일 좋지.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래서는 우리가 육친에서는 비견 공망이 제일 좋은 거야. 다른 거는 다 있어야 될 것지만 비견은 뭐 그러니까 일간 공망 같은 것도 비견 공망이잖아. 그렇죠. 일간 공망을 뭐라 하느냐 시박 대패라 그래. 일간 공망. 시박 대패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몇 개 되더라고요, 일주가. 임신 일주도 들어가고, 무쌀.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시박 대패라고 그 정도 표현할 정도로.
신사인 줄. 어쨌든 편중된 사주는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 있다. 네. 그러면 내가 격을 기공을 잘 몰라? 그런데 이 사주에서 보니까 식상이 편중돼 있어. 그럼 당신 성격 이런 내용 얘기하면 내가 틀림없어 그냥. 예? 네? 인성이 편중돼 있어. 그럼 당신 성격이 뭐 쫙 얘기하면 틀림없어. 그럼 식상 너 예를 들어 편중된 사주 있다. 그러면 이 카페에서 너 이렇지 하고 주면은 틀림없어 그냥. 이 우직이 똑같이 써놨습니다.